아유, 5번에서 내 설명을 잘못했네. 이거 어떤 학생이 댓글로 지적을 해줬는데, 맞아.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이게 이제 어디서 잘못됐냐면은, K가 여기까지 나왔잖아, K가. K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거든, K가. 그래서 이제 K 값이 두 개가 나왔어. 하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인데, 여기에서, K, 그러면은 이제 이 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러면 4 이거 둘다 음수야.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지. 그치, 둘다 음수지. 내가 착각을 했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 둘다 음수야. 둘다 음수야. 둘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왜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K 값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는 얘가 K니까 여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K X절편. X절편.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X절편은 마이너스 K다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요 값은 음수가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둘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요두 개에서 고르면 안 돼. 둘다 음수가 맞아.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답이 되면 안 돼. 왜냐? 그 마이너스 K는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거든. 여기에서. 그치?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0, 여기 4고 0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요게 문제지, 요게. 요거는 마이너스 4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돼 버리면은 마이너스 K 값이 일로 나가 버리거든. 그니까, 마이너스 K 값이 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고, 그 답이 그래서 요거만 되는 거지, 결국은. 답이. 그 답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만 되는 이유가 아까 잘못 설명한 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서 그런 게둘다 음수야. 둘다 음수여야 되고. 근데, 마이너스 K의 범위가 0보다 4까지여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요거만 된다. 학생 한 명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어. 내가 저기 좀 돈을 많이 벌면은 나중에 우리가 광고 들어오면은 그런 학생은 내가 문상을 보내줄 거야. 문상 보내줄 거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수정을 한다.